이화여대 고교 추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부 위주 교과전형 고교 추천전형 2단계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인 만큼 별도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소서 추천서와 관련된 면접 준비는 필요가 없고 오로지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의 교과 적성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면접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면접인 만큼 교복 착용 금지되어져 있고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보노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인식되어지는 점 유의해주고요.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화여대 고교 추천전형 면접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가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이화여대 고교 추천전형은 학생부 교과전형인 명확하게 평가 요소들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원 동기 그리고 학업 기초 역량의 우수성 그리고 전공에서의 준비도 및 잠재력 즉 전공 분야에서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잠재력이 얼마이냐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주도성 및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이 20%여서 가중치가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1단계를 합격한 교과 성적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봤었을 때 2차 면접에서 매우 여러분들의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과연 각 요소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 동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거죠. 이화여대 교육학과, 이화여대 경영학과 지원 동기는 무엇인가요?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지원 학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학교 활동을 소개해 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원 학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과 같은 계기는 무엇인지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원 동기는 60초에서 90초 정도 분량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야 되겠습니다. 학업 기초 역량의 우수성 부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교과 과목을 예를 들어가지고 생계부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러한 과목 중에서 지원 학과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또는 이러이러한 과목인데 여러 교과 과목 중 우리 학생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서 공부를 했는지요? 그리고 학생이 중점을 두고 공부한 과목이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공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등등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전형인 만큼 수능 무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정과 그리고 준비 단계에서 학습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건 좋습니다. 수능은 결과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과 내신은 과정 중심입니다. 실제로 대학의 학점은 수능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과 비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교과를 중요시하는 교과 전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공에 있어서의 준비도 및 잠재력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관련되는 거, 동아리를 꾸준히 준비했는데 동아리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는 동료 학생 등과 협력을 할 때 본인은 주로 어떤 역할을 선호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가장 뛰어난 성취를 거둔 활동은 무엇이고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전공에서의 준비도 및 잠재력은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 주도성 및 발전 가능성 부분이죠. 대학 진학에 유리한 활동과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 사이에 갈등을 한 적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대학 입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이 활동인데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느낀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죠. 과제 수행 시 본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자세하게 말해보세요. 이와 같은 내용이 다름 아닌 자기 주도성 및 발전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력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소통 방식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협력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소통 방식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학교 생활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해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 고교 추천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그와 같은 사례 질문에서
보았듯이 철저하게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면접 내용도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사실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수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기부 내용을 잘 숙지했더라도 실제 면접장 가면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와 같은 훈련을 해서 실제 면접장에서는 정말 부담 없이 면접에 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을 마치겠습니다. 스판 논술이었습니다.